내 사랑 너둑놈.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둔 26 예비 신부입니다. 네요. 한참 이쁠 때죠? 네. 그럼요. 여자라면 누구나 모두에게 축복받는 결혼을 꿈꾸잖아요. 전 축복은커녕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죄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왜? 예비 신랑과 손잡고 길거리만 걸어도요. 아이고 뭐 세상에 말세다 말세. 쟤 둘 좀 봐라 둘 좀 봐라. 어머 미친 거 아닌가 저 여자. 잡아버린 남자라. 아이고야 저게 목걸이고. 야 딱 봐도 불륜이다 불륜. 어 저 여자 봐봐. 딱 봐도 꼬리치기 생겼네. 어? 아니 순수한 저희 커플이 졸지에 불륜 사이가 되고 맙니다. 사실 뭐 예비 신랑과 나이 차이가 그냥 조금 있어요. 조금 있네요 그래. 제 나이는 26, 예비 신랑의 나이는 40. 40? 나 벌써 놀라면 어떡해요. 그리고 7, 그리고 7. 21년? 21년 차요. 21살 나이 차가 있긴 하지만요. 사람들의 오해가 심해도 정말 너무 심합니다. 그 정도면. 예비 신랑과 함께 사진관을 갔을 때는요. 아니 그 저기 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둘이 말이야. 그런 사이 아니에요. 사장님. 아니 저희 5월에 결혼 앞둔 떳떳한 예비 부부예요. 참나 아이고 남자가 완전 도둑놈이네. 요즘 세상에 말세라니까. 아니 기분 좋게 사진 찍으러 갔다가 완전히 열폭을 했습니다. 저희 둘 아빠와 딸 사이도 아니고 불륜도 아닙니다. 제발 손가락질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KBS